반갑습니다. 아, 오늘 장난감 리뷰 또 간만에 해볼 건데 바로 트레저 X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워낙에 막 캐고 부수고 뚫고 터지고 쏟고 붓고 난리를 그냥 치는 그런 시리즈인데 바로 신상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는 제가 설마 이 작은 거 하나만 가지고 왔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이것도 좀 작다고요? 이 정도 사이즈면 됐다고 생각 안 할 줄 알고 제가 요렇게 3종 세트가 나왔습니다. 트레저 X 로버츠 골드. 제 작은 거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벌써부터 걱정된다. 자, 요 제품 말씀드릴 것 같으면 총 8레벨 8가지 작업을 해야 뭔가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뭐 간단한 것 같죠? 바로 까볼게요. 오, 밑에 뭐가 또 들어있네요. 이런 식으로 뭐 칼이 들어있어. 이거 네모 상자? 오, 신박해 포장이. 뭐가 이렇게 자를 수 있게 점선 표시가 돼 있어요. 일단 요거랑 오, 이 로봇 실험기지 가면 꼭 이런 문이 있잖아. 요거 주의 표시 비슷하게 해가지고 여기도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와, 종류 진짜 많다. 자, 이거 보니까 뭐 골드 피니쉬가 있고 메탈릭 피니쉬. 아, 겉에가 약간 골드스럽나 아니면 메탈스럽나 이건 이런 거네. 투명 피니쉬도 있고 야광도 있네. 컬러 체인지? 찬물에 넣으면 컬러 체인지도 있어. 그리고 밑에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있긴 있는데 이게 뭐 무슨 부품같이 생겼거든? 총알같이 생기기도 했고.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알려면 바로 그냥 가보면 되죠. 자, 지금부터 한번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봉투를 뜯는다. 요거 뜯으면 되나? 뜯었어요. 어? 뭐야? 이건 뭐 거의 이게 도색이 덜한 거 아닌가요? 그냥 황동상이 나왔는데? 얘가 엑스카바토르인 것 같은데? 메탈릭 피니쉬? 아니 근데 색깔이 이게 메탈릭 피니쉬가 아닌데? 자, 2단계 칼을 들고요. 물에 담근다고? 뭐야? 가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미리 안 봐서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물에 담그는 지금 기믹이 있거든요? 얘를 일단 물에 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퐁당 담궈서 4단계 빼래요. 뭐야? 아니 얘한테 색이 입혀져 있는 거였어? 아니 이거 신박한데? 얘를 씻어야 되나? 얘가 씻긴다. 이거 봐, 손에 묻은 거 보이세요? 약간 황토색처럼 이렇게 씻겨 나오네. 이거 씻어서 말끔하게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3, 2, 1! 와우, 그 때깔 나오네요. 오, 이거 색깔이 나왔어. 이게 그냥 약간 황토색이라 그래야 되나? 골드 색상이라 그래야 되나? 야, 이거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보다 뒤처리가 더 오래 걸리는 아주 요상한, 예, 그런 장난감이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지금 깨끗하게 씻지는 못했는데 근데 뭐 나름 디테일도 괜찮고 피규어 퀄리티가 괜찮은데요? 여기 이렇게 철퇴 같은 것도 달려있고 약간 흙을 파는. 예. 자, 일단 요거까지 4번 단계까지 왔고, 그 다음 5번 단계, 요걸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기대되긴 하거든. 쓱싹, 쓱싹. 역시나, 뭔가 들어있다. 제발 물에 씻는 것만 아니길. 로봇 하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요걸 그냥 조립하면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탁 끼워주시고. 이게 끝이야? 그럼 이거는 뭐죠? 마지막 봉지 하나가 나왔어요. 아, 이게 대망의 복불복 그런 거네. 여기서 이제 골드 피니쉬. 가운데 부품이 나올지? 아니면 일반 부품이 나올지 그거네. 하, 이게 메인입니다 여러분들. 자, 까보도록 할게요. 3, 2, 1 앗! 에이, 그럼 그렇지. 이걸 뒤에다가 이렇게 끼우는 건가 봐요. 이런 식으로. 자, 소제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뭐 디테일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딱히 막 엄청 멋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왕이면 야광이나 색깔 바뀌는 거나 골드 피니쉬 나오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한 박스, 아니 두 박스가 더 있죠. 자, 요 정도 사이즈 되면 조금 기대가 돼요. 아까 지금 쟤는 8단계였잖아? 얘는 지금 15단계. 와, 이건 좀 할 손맛이 있겠는데? 이렇게 열면? 위에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바로 꺼냅니다. 오, 뭐야 이거? 이것도 로봇 얼굴 형상이 있고요. 뭐야, 대놓고? 바로 튀어나와 버리는데? 그리고, 와, 요번 도구가 더 살벌하다. 밑에 뭐가 있거든요? 예! 주니어 버거 세트. 요런 게 한 두 개 정도 들어있네요. 자, 이제 요거는 긴말 필요 없이 이거는 진짜 딱 봐도 알아요. 여기 일단 물부터 채워볼게요. 예. 자, 설명서부터 보자. 요건 또 종류가 얼마나 많으려나. 이거 총 일곱 종류가 있죠? 근데 나머지가 믹스 매치라 그래서 약간 합체가 되는 그런 기믹인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계 다 꺼낸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물을 담는다. 자, 세 번째 단계 이 담궈 놓으면 되나? 그래서 좀 기다려. 아, 못 기다리겠다? 비벼, 그럼. 야!
야 지금 뭐 지금 새 나오고 있거든? 와 이거 보이세요? 국물 뚝뚝 떨어지는 거? 비벼야 돼. 안 비비면 이거 안 녹기는 녹는데 달라붙어가지고 와. 자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 이 칼을 들고 어 이 뒤에 열쇠를 풀어줘야 되네. 자 동그란 부분 넣고 약간 드라이버 같네요. 돌려. 풀리지. 쏙. 아 빠졌습니다. 이제 상체가 나왔어요. 상체가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나왔죠. 그다음 이거 주니어 버거 세트를 깔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거부터 까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까지 말고 그냥 이렇게 까면 더 쉽고. 자 까주면 여긴 또 뭐가 나오냐. 아 이게 손이랑 뭐 아 얼굴하고 이런 부품들이 나오네 이제. 오 얘는 난 다리를 못 알아봤어. 약간 거미 형상이죠. 자 붙입니다. 오 완성. 그리고 야 집게네. 야 그럼 그거네. 스콜프 블링이네. 스콜프 블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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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겜블링. 멋진 녀석이구나. 이게 뚝배기네. 요거를 여기 홈에다 딱 끼워줍니다. 잉 추가 출력 좀비 완료. 블링블링. 아니 근데 얘 좀 멋은 없어. 아 왜 이렇게 아쉽냐 이거. 별로 멋 없어. 아씨. 근데 여기서 뭐 달라질 게 있나? 두 번째 상자. 어 맞아 두 번째 상자가 또 남았지. 뭐냐? 이걸 꺼내서 박살 내라는데요? 때리면 되나? 헤이! 어? 부서진다. 내릴 줄 알았어. 패션! 파타스! 파타! 파타차차차차차! 이재미지.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건 결국 내가 치워야 되는데. 게다가 지금 무슨 모래가 나왔거든? 나 이럴 줄 알았어. 무슨 모래야 이게? 이게 메인이죠? 제발 여기 황금 나와라. 3, 2, 1? 어? 아니네 씨. 약간 에너지원 그런 건가 봐. 쥥. 동력 전달 완료.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박스 로봇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약간 스콜피언 컨셉의 그런 금을 채굴하는 로봇이었네요. 자 그렇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붙여야 됩니다. 이 녀석이 대장이었거든요. 요거는 몇 단계까지 인지. 와 얘는 25단계? 자 뭐가 좀 많네요. 채굴 도구들이 있고 그 문제의 상자도 들어있습니다. 예 근데 요상한 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 약간 오일이거든? 얘 연료인가? 요런 팩도 하나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무슨 무기 같은 거 훈모드? 드릴모드 뭐 요런 것도 들어있고. 자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얘 등딱지에 뭐 있다. 건전지 넣으라고요? 건전지 안 주던데. 가도 올게요. AAA 세 개가 필요하네요. 하나 둘 셋. 3번 요거 요거 부품 팔에 끼워줍니다. 철컹. 오 들어갔고. 6번 가운데 이거 누르래요. 오 소리나. 가운데 여기 불빛 나요 여러분들. 보이지? 근데 이거 뭔가 막혀있는데? 아직까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쭉쭉 가볼게요. 그리고 이 도구를 가지고 뭐야 가운데를 깨부시라고? 아 그래서 여기가 막혀있었구나. 화장없이 깨래요. 화장없이 돌려 그냥. 이야씨. 오케이. 오 통으로 나왔어. 나이스 개꿀. 오 뭐야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 오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 그 다음 단계는 요 가슴에 있는 요걸 빼주래요. 빼고 이거를 툴킷 제가 쓸 부품 여기다가 끼우네요. 오 요 바뀌었어. 뭐 새로운 걸 열 수 있나 봐. 요걸로 머리를 돌리래. 자 딸게요. 하나 둘 셋 끼워. 와 열리네요. 오 야 너 누구야. 너 거기 왜 있어. 아 얘가 이거 조종하는 녀석이네. 약간 헐크버스터 그런 느낌이랄까. 자 그 다음은 이걸 또 뺄 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 이걸 빼? 뭐 뺐어. 아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다. 아까 궁금해하던 거 이게 연료야? 뚜껑을 따 넣을게요. 오 야 이게 슬라임이네. 나는 기름 같은 거 나올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야. 자 요렇게 해서 기름통을 완벽하게 담았습니다. 자 요거를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오! 야 이거 인식을 하네. 오 디테일 살렸어. 좋아. 그 다음에 집게 이걸로 상자를 집어? 집었어. 그 다음에 이걸로 박살내라고요? 예? 자 불안한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많이 튀지마. 으아! 생각보다 이거 되게 아기 힘이 센데? 야 이거 잘못 잡히면 아픈 거 아니야? 아!
자, 보니까 그 뒷장에 여기 도... 야, 이게 33단계까지 돼 있는데 이거? 어, 이 안에서 한번 꺼내 볼게요. 이게 대박이다. 갈게요. 3 2 1. 와! 무거워. 아. 아, 근데 이건 확정인가 봐. 씨, 괜히 좋아했네. 얘한테 이 가슴에 있는 무늬 있죠, 이거. 똑같아. 어, 얘는 확정인가 봐. 이건 또 특이한 게 또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씻으래요. 씻어야 좀 어떡해요. 자, 드디어 메인 부품이 나왔습니다. 요 앞에 약간 쇳덩이 느낌 나거든요. 요거를 가슴에다 끼워주나 봐. 여기 들어갑니다. 진정한 땅파기 로봇이 완성되었다. 자, 아무튼 요게 소리가 계속 달라지네요. 기름도 넣었고 에너지원도 넣었기 때문에 이제 가운데 소리를 들으면 소리가 달라진답니다. 들어볼게요. 시동 걸었어. 팔을 올리면 또 소리가 다르나봐요. 아, 이 소리 난다. 이 소리 막 톱소리. 야, 근데 나 진짜 신박한 거 알아냈어, 여러분들. 계속 3초간 누르고 있으면, 아니 뭐 DJ를 한다는데? 말이 돼? 그것도 누르면 음악이 달라진다고? 아니 뭔가 조금 느끼 갑자기 이상한 뜬금포인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간다. 1 2 3 뭐야? 이 상태에서 눌러야 되나? 1, 2, 3. 자, 두 번째 곡. 자, 세 번째 곡. 뭐가 다른지 딱히 모르고 거의 비슷하긴 한데, 오, 불금 깔리면서. 이 세상에 모든 골드는 내 것이야. 자, 이렇게 해서 새로 나온 또 트레저 X 신제품 한번 즐겨봤습니다. 요게 또 나올 때마다 또 신박한 기믹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사게 됐네요. 예,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새로운 장난감 나오면 리뷰하도록 할게요. 빠밤! 이게 맞잖아.